한 30방 우와 저기 왜 이렇게 많아 안물고 있잖아 우리가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남았지 여기 늪지와 이 바다가 만나는 곳 지금 거기 가면 형님 또 가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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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아 가오리 밭이야 왜 이렇게 많아? 가오리만 거기 가서 보시죠 가보시죠 고고 그럼 가자 가오리 잡이로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모기섬이 돼버렸어 보고 있어도 모기가 많이 하십니까? 그 모기 집 같아 그냥 어, 물 색깔이 아, 녹차 색깔 녹차 저기야 저기 우와 딱 반으로 정확히 가려 우리 모기장 색깔이랑 똑같아 이게 이제 악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들어갈 지역과 거기서 만나는 생물에 대해서 이 지역이 지금 이 전체 롱키 전체에서 그 악어가 가장 많이 서식을 하는 지역이에요. 이제 여기 악어는 이제 바닷물에서 사는 악어예요. 근데 절대 만지려고 그러지 않는 한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가오리는 뭐 조심할 거 없어요? 발 밑에 잘 보실 게 주로 모래에 이렇게 묻혀 있거나 해서 안 보일 때 우리가 잘못 모르고 밟으면 아. 이 친구도 이제 자기 방을 하기 위해서 그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만 없습니다. 지나가다 만약에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치고 이렇게 가면 아니야.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. 먼저 아, 공격 안 하는구나. 가오리가 꼬리 방향으로 그 침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렇게 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. 가고! 와, 됐다. 쓰려고 그랬는데 초반에 안 열려서. 너 모기장보다 이게 정만아 갔다 올 테니까 좀 쉬고 있어 가오리 잡아올게 알았지? 잘 교수님 야 병만이 형 없이 처음 간다 아 갔다 올게요 황준아 야 뭐 뭐예요? 찐빵 찐빵 우와 아 형이 이거 구하냐고 힘들었다 우와 이게 진짜 찐빵으로 보여 이제 그치? 이거 성게야 성게라고요? 이게 성게야 모래에 덮여 있어서 모래 속에 숨어 있어서 그 창으로 찍으면서 가야 돼요 확인해보면서 부장님이 가오리 절대 조심하래요 네 이게 성렬이 조심하래요 네 이렇게 물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? 어, 뭐 움직이는 것 같아. 강물 한번 찍어서 회에다 대봐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아바타인데 아바타 엄청 짜다 오 되게 짜다 벌써 오래 있나? 아, 아직 강이 안 나왔구나 그럼 조심히 가라 주변 잘 보면서 가야겠다 국장님 제 말 들려요?